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항상 S&P 500 얘기하고 뭐 인덱스 얘기하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어요.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위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1위도 미국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미국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 주식이 최고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조정과 폭락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의 주식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 회귀가 뭔지 아십니까? 평균 회귀란 뜻은 이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결과는 평균 방향으로 되돌아온다는 경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금융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시장은 평균 회귀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즉좀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너무 좋았다면 다음 10년은 어쩌면 좀 실망스러운 그 전의 퍼포먼스에 비해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레미 시겔이나 윌리엄 번스타인이나 워렌 버핏, 찰리 멍거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에 연15% 수익률 나왔다고 올해도 15% 그 이상 나오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10%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고 폭락을 맞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요? 표본을 더 넓히고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의존성을 좀 지우겠다는 것이죠. 바로 VEU라는 종목으로 말입니다. VEU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제 지금 포트폴리오는 거의 100% 미국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 하나를 삼으로써 미국만 깔끔하게 빼고 이전 세계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또 한국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뭐 QQQ, 나 S&P 500 ETF에 비해서 너무 별론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산 이유는 과거의 차트가 미래의 차트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과거 10년, 20년 좋았다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좋을 거란 보장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분산 효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1989년도에는 전 세계 기업 20위에 일본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 되게 잘 나갔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 다 미국 기업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이런 종목을 사는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상위 20개 기업에 미국만 있을 것인가, 다른 국가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좀더전 세계를 표본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넓혀갈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이 미국 주식으로 재미를 봤으니 앞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더 표본을 넓혀서 좀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저는 이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VT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걸 비중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편에서 이렇게 S&P 500 ETF와 VEU를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종목 수는 3,353개입니다. 엄청나게 표본이 넓은 거예요. 뱅가드답게 수수료는 상당히 낮고요. 현재 배당률은 2.3% 정도 됩니다. 상장은 2007년에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안정성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를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VEU 종목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40%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미국을 한 60에서 70%로 잡고 당분간은 제가 40이 되기 전까지는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역시 달러 현금과 원화로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현금은 항상 40%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뭐 월급 받는 거 저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뭐 VEU 뭐 무조건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다시 좀 재조정해서 사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샀다고 따라 사시는 마세요. 일단 최근에 제가 새로 편입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종목이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